사진 특급. 홍쇼의 대로 된 대블락 51번째. 모여라 모여. 모여라 모여. 우리 함께 신비의 환타지 세계로 일어나자. 환상과 몸이 숨쉬는 환타지 중앙대륙 엘프의 숲에 들어간 란테르트와 아르페온의 앞에 나타난 최고위급 엘프. 그는 란테르트에게 다짜고짜 검을 뽑으라고 말하는데. 어서 그 에르테일을 뽑아라. 사리가 느껴지지 않아. 그렇다면 나의 검술을 시험해보겠다는 말인가? 란테르트는 검을 뽑아든다. 어찌 보면 엘프라는 존재의 힘을 느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란테르트는 검에 대지게 캐리팅 마법을 건다. 와라 인간. 제법이구나. 화염마법. 엘프가 숲에서 화염마법을 쓰다니. 란테르트는 화염마법에 대항해 숙의 마법을 쓰기로 한다. 란테르트의 몸 주위에 물의 회오리가 생겨났고 다음 순간 엘프에게 몸을 날린다. 그러나 란테르트의 마법은 엘프 주위에 둘러쳐 있는 엔클레이브조차 뚫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만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재미있었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나는 서쪽 숲의 주인 엘라인이다. 인간계에서는 엘라인 케이네스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지. 저는 란테르트 루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은 저의 동료인 사제 세이피나입니다. 알고 있다. 자, 그럼 어서 가일프님께 가자. 가일프님? 그렇다면... 그래, 나는 지금 너를 마중 나온 것이다. 키나, 그 녀석이 인간 세계로 나가버려서 이 북쪽 숲까지 내가 관리하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너를 마주하러 오게 된 것이야. 어쨌든 요즘 심심했는데 잘 됐다. 어서 가자. 한편... 란테르트를 마중 나온 엘프가 서쪽 숲의 주인 엘라인이라는 사실을 안 아르페온에는 안색이 잔뜩 흐려지는데 이때 엘라인이 전언을 보내온다. 겁먹지 마라 꼬마. 내가 너 같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기라도 할 것 같아 그렇게 잔뜩 움츠러들고 있는 거냐? 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까? 물론. 명분상 너는 란테르트의 동료이고 그는 가엘프님의 손님이야. 일행은 북쪽 숲에 도착한다. 거대한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 끝없이 이어진 울창한 숲이었다. 이곳에 워프 게이트가 있는 겁니까? 네 숲의 중앙에 있는 네 그루 나무는 모두 숲의 중앙에 있는 가엘프님의 신전에 이어져 있다. 워낙 숲이 넓다 보니 아무리 엘프들이라지만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둔 거지. 이것이 북쪽 숲의 중심에 위치한 북쪽의 나무 노르우드다. 가엘프님이 친히 창조하신 나무지. 이 나무 자체가 워프게이트며 워프게이트의 동력원이다. 제가 있던 곳에서 이곳으로 올 때 봤던 것과는 다르군요. 당연하지. 이 나무는 가엘프님께서 만든 것이고 네가 본 것은 그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위대한 왕인 시온님께서 만든 것이니 그분의 워프게이트는 공간을 뒤틀어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것으로 그야말로 궁극의 것이야. 하지만 이 게이트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모아 일순간만 공간을 뒤틀 수 있을 뿐이다. 아, 세이피나라고 했던가? 너희 땅의 워프 게이트 역시 이 정도의 동력원은 필요하겠지? 엘라인의 질문에 아르페온에는 순간 당황한다. 당황한 것은 란테르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은 아직 그녀가 마족 아르페온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해야 했기에. 저희 땅에는 워프 게이트 같은 건 없습니다. 서둘러 대답을 한 란테르트는 엘라인에게 전언을 보낸다. 지금 그녀가 마족이라는 건 제게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 제게 마족이라는 걸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의 수한데 아마도 그가 제게 붙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상 정체를 감추고 있고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니
엘라이님께서도 그녀의 정체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구나. 나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는데. 아무튼 네 말대로 해주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워프 게이트를 열겠다. 엘라인은 잠시 두 손을 모은다. 엘라인이 손으로 마법의 인을 만들고 나직히 몇 마디 주문을 외자 돌연 나무 전체에서 은은한 청색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지금이야! 순간 세 군데의 바닥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며 세 사람을 휘감았다. 그리고 흡사 하늘을 꿰뚫을 듯한 흰빛의 기둥이 솟아났다. 한편 그 시간 숲의 신전. 아, 지겨워. 치, 가엘프님은 분명 내 25번째 생일날 청소를 끝나게 해준다고 하시고선 생일이 벌써 두 달이 넘게 지났는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지? 하긴 벌써 5년 동안이나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청소를 했으니 지겹기도 하실 거예요. 가이프님이 티나 언니의 생일 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오늘이면 티나 언니는 가이프님이 막아도 스스로 신전을 뛰쳐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미리 벌을 주시는 거라든가. 우씨, 도대체 가이프님은 엘프그란 가문의 장녀 모라이티나 엘 엘프그란을 왜 그렇게 못 믿으시는 거지? 아니, 잠시 가을피님의 레이오니리를 빌려 사악한 무리를 응징하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응? 사악한 무리를 응징해요?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다르네요. 레이오니리를 훔쳐가지고 인간 세계에 나가서 인간과 마족하고 어울려서 이것저것 놀러 다녔다던데? 안 그런가요? 뭐야? 오씨, 이제 너까지 날? 어? 이건 발소리? 모라이티나는 마법력을 모은다. 마족? 이상하네. 마족이 어떻게... 근데 이건... 설마... 하지만 이렇게 강할 리가... 아니, 맞아. 분명 그야. 분명 그야! 언니, 도망가는 거예요? 모라이티나는 정신없이 달려 마침내 세 사람과 마주친다. 그리고는 힘껏 란트르트에게 달려들어 목을 꼭 껴안는다. 뭐야, 티나? 이 서쪽 숲의 주인인 나보다 란테르트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 치! 매일매일 날 데리고 장난만 치면서야 뭘! 그보다 란테르트, 이곳까지 웬일이에요? 역시 티나가 보고 싶은 거죠? 맞죠? 와, 이 브로치! 내가 준 이 브로치를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아참, 근데 에라브레는 왜 안 왔어요? 혹시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하면 안 되는데. 두 사람 검을 들고 부부싸움? 말도 안 돼. 아, 이 카르트 잘 있죠? 트리시아 그 아줌마야 원래 잘 있을 테고. 티나, 숨 좀 쉬고 말해. 걱정 말아요, 나 무사하니까. 말해줘요, 왜 에라브레는 같이 안 왔어요? 라브엔 이제 없어. 에이, 농담 말아요. 이제 란테르트도 농담을 다 하네. 아니, 아니야. 그런 농담을 할 리가 없지. 설마... 무슨 일이죠? 미안해. 모두 다 내 잘못이었어. 그럼 에라브레가 정말... 아니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모라이티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란테르트와 영원히 행복하길 빌었던 에라브레.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이 이렇게 슬프게 끝나버리다니. 모라이티나가 울음을 그친 것은 한참 후였다. 이쪽은 세이피나야, 사제지. 란테르트는 무거운 목소리로 아르페오네를 소개한다. 그리고 물론 전원을 통해 아르페오네의 존재를 모른 채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자, 이제 우리는 가엘프님을 아련하러 간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네, 가엘프님께 드릴 말씀 있어요. 일행은 신전에 도착해 가엘프의 방 앞에 선다. 모두들 들어오세요.
일행이 방 안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순백의 얼굴과 온화한 미소, 은발에 가까운 엷은 녹색 머리카락을 지닌 엘프들의 어머니 가엘프가 앉아있었다. 엘라인경, 수고하셨어요. 이제 돌아가 보셔도 됩니다. 주인의 명을 쫓는 것은 기사의 도리입니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모라이티나에게 내린 벌은 끝입니다. 집에 돌아가 두 사람의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 가엘프님이 말씀하셨던 손님이 란테르트였어요? 그걸 알았다면 전 가엘프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도 진작에 신전을 뛰쳐나갔을 거예요. 아, 그것보다 가엘프님, 란테르트는 좋은 사람이니까 잘 대해주세요. 앉으십시오, 두 분. 감사합니다, 가엘프님. 저는 가엘프라고 불리는 존재로 이름은 엘라피나라고 합니다. 그저 라피나라고 부르기도 하죠. 란테르트님과 사제 세이피나님이시죠? 자, 그럼 이제 본론을 얘기해볼까요? 레이오니르, 영혼의 시위로 영혼의 화살을 쏘아보내는 활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내려주신 무기지요. 가 엘핀라즈, 그분의 기사들인 고결한 자들, 엘핀라즈라는 존재들을 다스리는 존재. 그분께서 엘핀라즈라는 이름으로 얻은 라피나에게 내린 빛, 레이오니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핀라즈가 아닌 존재들은 이 레이오니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인 란테르트님은 이 레이오니르를 쓸 수가 없죠. 감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연 제가 찾는 그러한 물건이 존재할까요? 마왕 낙젤리온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찾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란테르트. 가일프의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 특급 홍시호의 대로된 대불락. 원작 이상혁, 극본 강희연, 연출 이영노. 51번째 시간이었습니다.